안녕하세요, 수다입니다. 오늘은 열라면 종류별로 8컵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, 사실은 제가 어제 친구랑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해장이 필요해서 편의점을 갔는데 요즘에 열라면이 종류별로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종류별로 2컵씩 해서 총 8컵 준비했습니다. 맛있어. 아니, 이건 맛있을 것 같았어요.
이제 어느 정도 식어서 그릇째로 먹을게요. 계란블럭이 엄청 달아요.
오늘은 열라면 종류별로 8컵 섞어서 먹어봤는데요. 아무래도 같은 열라면끼리 섞은 거라서 되게 맛있었어요. 참깨 열라면에 그 계란 블럭 그 구수함도 느껴지고 마열라면에 또 그 마늘 후추 맛도 느껴지면서 되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. 다음에 또 한번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.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장으로 라면을 먹은 건데 어제 저랑 같이 술 먹은 친구는 마라탕으로 해장을 한다더라고요. 친구 얘기 들으니까 저도 급 마라탕에 땡겨서 오늘은 포장을 한번 해볼까 해요. 일단 이 그릇에 먹을 거라 설거지하고 다녀올게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